찬양해. 모든 사람 와서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ING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ING라는 거는 영어에서 현재 진행형을 말해요.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올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를 얘기할 때 항상 ING를 쓰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지나간 과거가 돼도 안 돼요. 또 막연히 올 것만 기다려도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어떠냐? 현재의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지나간 거는 묻지 마세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투병을 하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어머니, 제가 죽거든 절대로 매장하지 마시고 시신을 기증해 주세요. 그런데 이 시신을 하버드 대학 병원에다가 꼭 기증해 주세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아들이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니 요 주변에도 가까운 병원들이 많은데 왜 꼭 하버드 대학 병원에 기증하라고 하느냐고 반문을 했대요. 거기 형제들, 자식들, 가족들이 모여 있는 데서 그렇게 어머니가 반문을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살아생전 평생 소원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소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자식들이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는 못 갔지만 죽어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시신이 하버드 대학에 기증이 될 때 어머니 마음이 그나마 위로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부모님 마음에 그 아들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대요. 끝까지 마음 한구석에 부모님을 기쁘게 못해드린 것이 이렇게 부담이 됐구나. 짐이 됐구나. 죽어서라도 효를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 아들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 떠나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부모님이 먼저 떠나실 수도 있죠.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늘 생각은 했어요. 우리 남가주에 지진대가 형성돼서 꿈틀대기 때문에 지진이 난다는 경고는 수도 없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많이 했다고요. 근데 피부로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지진이 안 나니까. 나도 조금씩 나니까 별로 진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경험적으로 별로 이거를 느끼지 못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저녁 9시 반경에 5.1 대단한 강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고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라하브라라는 지역의 땅 밑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라하브라, 브레아, 플로톤, 세리토스 이쪽 일대는 굉장히 진동이 심했습니다. 그 다음날 들은 얘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집에 책장이 다 무너져 내리기도 했고 거라지에 쌓아놓은 여러 가지 짐들이 다 무너져 내려서 아수라장이 됐고
플로폰 한남체인은 진들이 다 쏟아져가지고 영업을 못할 정도로 그 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그 플로톤 일대의 집들 대부분이 금이 가가지고 다시 수리할 수도 없고 내놓아서 팔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집은 안 사겠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데려가시기도 하겠구나. 문득 아 이거 가족들한테 인사도 못했는데 한국에 형제들도 있고 아는 분 친구들도 있는데 아 이거 전화 한 통도 못했는데 아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갈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는 어떤 모양이라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한번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고 공포를 갖게 돼요. 특별히 신앙이 없는 보통 사람들, 또 신앙은 갖고 있을 때 그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의 전주곡이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 생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막 연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죽어서 사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신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썩어 들어가는 그 단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죽기 전에 오셔야죠. 이제 죽어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이 돼가서 시신이 막 부패해가는 그 상황에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고 늦게 오신 주님에 대해서 원망설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툭 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죽은 오라비를 앞에 놓고 슬퍼하며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여동생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고 나의 말대로 따른 자는 죽어도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왜? 죽어도 살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자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 일제시대 때 얘기예요. 옥고를 치를 때 그 방에 또 다른 죄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주성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주성하라는 사람은 공산당 사상이 꽉 찬
이 물 씻는 자죠. 이게 꽉 찬 사람이에요. 그 공산당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등을 얘기합니다. 평등. 그래서 모든 걸 분배를 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도 없고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는 게 원래 공산주의의 출발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되면서 막 독재체제로 돌아가면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굶어 죽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이 됐습니다만은 원래 이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은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 그래서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을 만들자는 게 막스 레닌 또는 칼 막스가 주장했던 그들의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이 주성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한테. 공산당이 추구하는 사상은 평등을 얘기하고 모두에게 지상에서 낙원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데 죽음 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니 궁금하다. 그런데 당신, 주기철 목사 당신은 이 옥중에서 많은 이들에게 얘기할 때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죽음 후에 얘기를 많이 하니 그게 참 이상하다. 그 얘기를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언제 꼬꼬를 치르다 죽을지 모르는데 죽음 뒤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가리키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사는 거 중요해요. 잘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은 길어야 100년인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 생명이라는 게 부활 생명. 독실한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살다가 이제 노안으로 세상을 뜨기 직전이 되었어요. 그때 두 아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한마디씩 하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살았던 첫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ee you again. 우리 다시 만나.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도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불신 두 번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Goodbye. 나 다시 너 못 만나.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산 소망을 갖고 산 사람은 see you again입니다. 다시 다 만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기치고 부정한 짓을 하고 지멋대로 살고 믿음을 갖지 않고 다 내던지고 지멋대로 살다가 가는 것은 곧바예요. 100년을 지멋대로 살다가 끝내는 게 좋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누리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순간의 이득에 집착하다가 정말 크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축복을 가져가는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실버 아카데미 가족들은 굿바이가 아니라 See you again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다시 만나야 돼요. 다시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시들지 않고 죽지 않고 꺼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수년 전에 유럽을 다녀올 때 이태리를 방문했어요. 이태리 밀라노라는 지역에 가면은 두모 대성당이라는 몇백 년 된 큰 교회당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입구에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마다 글자가 써 있어요. 첫 번째 문에는 아름다운 장미 화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문 여는 문에. 그러면서 그 문, 문설주죠? 그 테두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 화원을 그려놓고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을 가보면은 십자가가 딱 그 문에 그려져 있고 그 문설주에는 어떠한 글이 써 있냐니까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던 것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견디면 지나간다는 거죠. 세 번째 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문설주에는 뭐라고 써 있냐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은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주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른 이들에게 그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듣는 얘기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40대가 되면은 지식의 수준이 평준화가 된다. 10대 때는 어느 대학 가는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대학을 들어갈 때 A대학, B대학, C대학이 있으면은요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 어느 대학 배지를 달고 다니느냐를 가지고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고개를 뭐 그냥 쫙 들고 다니는 사람들, 명문대에 입학한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항상 어깨를 쭈그리고 땅만 보고 살아요. 그게 언제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가고 대학생활 하는 그때 보면은 누가 어느 대학 다녔다, 누가 무슨 공부했다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데 대학 마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40대가 되면은 지식의 수준에 평준화가 온다는 거죠. 5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준화가 온다는 것이죠. 뭐 아무리 무슨 쌍꺼풀 수술하고 무슨 코를 뭐 빼쭉하게 하고 그거는 언제? 그거는 뭐 20대 그때 그때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사랑하시는 분들 봐요.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냥 거기서 거기 비슷해요. 이제 뭐 다 자녀들 커가지고 뭐 펑퍼짐에서 뭐 그렇잖아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60대가 되면은 남녀가 평준화가 된대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70대가 되면은 건강의 평준화가 온다는 거예요. 어딘가 한 구석씩 아픈 데가 있고 툭 미루면 그냥 나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 그렇게 건강을 과신하는 분들이 평준화가 되는 거죠. 뭐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그냥 비슷한 게 이제 70대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80대가 되면은 재물의 평준화가 온다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모으고 막 재산가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던 그 시절이 이제 80대가 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살아온 것보다 이제 살 날이 짧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유익하게 써볼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건강이 안 따라오니까 뭐 여행을 다니면서 쓰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주 골칫거리고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좋은데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죠. 재물의 평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0이 넘고 100세가 넘어가면은 산 것과 죽은 것이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있는데 죽을 것 같고 죽지는 않았는데 살긴 살았는데 꼭 어떻게 사람 무시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모습 산 것과 죽은 것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 땅의 삶이라는 게 다 지나가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어디 명문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돈이 많았다 돈이 적었다 뭐 건강했다 건강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니까 다 헛것이 되더라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세 분이요 앉아서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신 세 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은 초등학교나 나왔어? 물어보더래요. 한 할머니가 그랬더니 이쪽에 있던 할머니가 아 나 초등학교 나왔어. 나는 교과도 다 기억해.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 이야 대단하다. 아 초등학교 나온 네가 어? 70년은 됐는데 교과를 다 기억해? 아 나 교과 부를 줄 알아? 그러면서 교과를 부르는데 이러더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듣고 있던 이 할머니가 아 어떻게 우리 학교 교과랑 똑같아? 그러면서 그건 아니 근데 왜 우리 학교 다닌데 못 만났지? 그러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더 과하는 거는 이 앞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앉으면서 하는 말이 아유 우리 다 동창이래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국가인지 교가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게 언제예요? 이제 80이 넘어가면 그 구분이 안 돼요. 그 애국가를 교가로 알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고 못났고 그거 너무 따질 필요 없고 이쁘다 못났다 돈 많다 돈 없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는 한순간에 점 찍고 지나가는 거지 그 인생은 다 지나가고 나니까 헛되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할머니하고 손자가 사는 집에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대요. 강도가 딱 들어와서 칼을 들고 뭐 내놓으라고 말도 하기 전에 이 할머니가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가지고 손주를 끌어안고 그 강도한테 이러더래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면 다 죽겠습니다. 다 가져가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삭삭 믿으라는 거죠. 목수님이 뭔데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를 다 주더라도 목숨만 살려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막 터져나올까요? 이건 저나 우리 어르신들이 다 똑같잖아요. 아, 내 목숨이 끊기는데 몸을 가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다 줄 테니까. 그 목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부활 생명의 믿음, 영생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살려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바뀌어요. 죽기 직전에는 살려만 주시면 다 주겠습니다 이러고, 살려주면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뒷주머니에 들어가서 1불짜리 하나 나오는 게 10년은 더 걸려. 이게 안 나와. 아까워서. 왜? 죽기 직전에는 살려만 주면 다 준다고 해놓고 살려줬더니 그 다음에는 마음이 싹 변해. 이게 뭐예요? 나약한 인간. 믿음 없이 사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다 드리겠어요. 고백이 사실이라면,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나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뭘 못 드릴까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과거를 묻지 말라 이거예요.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네가 그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이게 ING야. 지금 믿느냐 이거야. 지금 믿느냐.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려서 안 믿은 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내가 믿을게요, 이거 의미 없어요. 지금 네가 믿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성경에 써있고 수없이 들었고 내가 그거를 내 입술로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네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내 입술로 얘기를 해도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내용을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2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2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가로대 주여, 그러하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근데 이 마르다의 27절의 고백은 미래지향적인 고백이에요.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맞습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은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인 줄 믿나이다. 이거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에 왜 이제 오세요? 3일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요거는 뭐죠? 과거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믿느냐 물어볼 때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답은 또 미래형이에요. 현재가 빠져있어. 현재가 지금 네가 믿느냐 이거야. 네가 지금 믿어야 돼. 지금 믿어야지. 옛날에 믿었었어요. 아니 이제 앞으로 믿어볼게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ING의 믿음은 뭡니까? 지금 네가 믿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매일매일매일 연결될 때 ING가 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 진행이 될 때 미래에 오시는 주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또 이 세상에 내 개인적인 말세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종말은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심으로 오는 것도 종말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는 것도 종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는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종말이죠. 그러나 나를 데려가시는 거는 각자에게 다르게 찾아오는 종말이에요. 지난주 주말에 여기 5.1 강도의 지진이 나고 이틀인가 있다가 한국에도 똑같이 났어요. 지진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5.1 강도의 지진이 나가지고 인천 서울까지 막 흔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진 났다고 우리가 막 문자를 보내고 그랬더니 허유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래 피해는 없느냐 이러면서 막 안부를 묻고 그러던 분들이 며칠 후에는 또 그쪽에서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오 여기도 지진이 났는데 하고 똑같은 위로를 받는 거죠. 오늘 내 어려움이 내일 옆에 있는 분의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오늘 내 행복이 내일은 저분의 행복이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개인의 종말이 누구에게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죽어도 살고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 아멘의 신앙이 지금 ING로 진행이 되고 순간순간을 만들어갈 때 앞으로 언제 내 개인의 종말이 오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오든 주님은 나를 반드시 영생국락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ING의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나이 들어 은퇴하신 어느 노부부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가셔서 20년을 선교활동하고는 이제는 연세가 90을 넘었으니까 은퇴를 하시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십니다. 이분들은 이 땅에서 65년 동안도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지만 은퇴 후 아프리카에 가서 20년 이상을 얼마나 아낌없이 헌신했는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줬고 거기에다 자그마한 예배당도 지었고 조그마한 학교도 지어서 그 불모지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로 노후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활동을 하시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자기 고국이 영국인데 이제 영국으로 돌아올 때 배를 타고 왔어요. 어느 지점까지 비행기로 오다가 이제 배를 타고 영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배 안에 영국 왕실의 귀족이 같이 타고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에서 내리게 되는데 뭐 저쪽에 그냥 뭐 악단들이 쫙 서 있고 말이죠. 카펫가 깔려 있고
뭐 다른 그 승객들은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왕실 가족들이 이제 내일 동안 기다리게 하고는 빵빠레가 울리고 막 풍선이 터지고 뭐 환영을 하면서 영국 왕실의 가족이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노부부 선교사 중에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일생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헌신하고 다 주고 오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분들은 누구길래 저렇게 빵빠레를 울리고 저렇게 환영을 해주는가. 아 부럽다 하면서 이 부인 되시는 선교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90세가 넘는 일생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이제 마지막 본향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환영하러 나오는 분이 없는데 저 왕실 가족들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왕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렇게 환영을 받고 빵빠레가 울리고 막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 주는 걸 보면서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뭐 호화하고 의식이 들어오고 다 받쳐주잖아요. 그런데 또 저렇게 환영도 받잖아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 are not home yet. We are not home yet. 우리는 아직 집에 다 오지 않았어. 우리가 오는 거는 육신의 고향에 지금 오는 것뿐이야. 우리가 정말 주님이 계신 곳에 갈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나팔을 부르며 우리를 맞이할 거야. 우리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집에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에 서운함을 가질 이유가 없어. 이렇게 남편 되시는 노 선교사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부인 되시는 할머니께서 끄떡끄떡 맞아. 우리는 자꾸 이 땅에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이 땅에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데 그거 아니지. 우리가 여태 살아온 게 뭔데 그거 아니지? 맞아. We are not home yet.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 아직 빵빠레가 울리기는 일러.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날 천군 천사가 우리를 환영하며 빵빠레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며 우리를 기뻐 맞이하며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도 담대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부자가 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옛날에 가졌던 믿음이 아니에요. 앞으로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을 간직하고 소멸하지 마시고 부활신앙, 부활생명, 영원한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시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